BWA 월드 랭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소름 부른다. 네. 세계 랭킹 시험 1위가 소름 부른다. 스웨덴 선수요. 빅냐스도 네. 네덜란드. 레이먼 버그먼 96 한국 오픈 월드컵에서 우승한 레이먼 버그먼 선수 네덜란드 선수. 마르코 자네티가 4위, 5위가 이상정, 6위가 토니 칼스, 7위가 레이먼 크로망, 8위가 루이 사브만스, 세미 시그너가 9위, 거기죠. 네. 프레드릭 구드롱이 벨기에 선수 10위입니다. 네. 예, 프레드릭 구드롱, 국적은 벨기에죠. 나이 32세, 세계 포크라인 대회 챔피언, 92년 9년 연속 세계 선정했습니다. 네. 특히 96 한국 오픈 월드컵 작년이죠. 네. 이 대구에서 개최된 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9이닝의 에버리지 5.4죠. 네. 전 세계 랭킹 10위에 랭크되어 있는 선수죠. 네. 자, 구드롱 선수의 그 샷을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네. 자, 리버스. 그렇죠. 제인적골 맞춰서 치는 리버스 시스템을 이용한 아주 절묘한 샷이었죠. 네. 특히 프레드릭 구드롱 선수의 샷은 벨기에 선수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어떤 기가나 멋을 요구하지 않고 아주 정통적인 교과서적인 당구 샷을 하는 게 이 선수들의 강점입니다. 네, 저희들이 그 국제 규격의 당구대를 여러분께 선보이고 그런 대회를 자꾸 이렇게 보여드림으로써 우리 대구에도 국제 규격의 당구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많이 보급됐죠. 지금은 빈쿠션, 네, 파이브앤드 하프 시스템이라는 계산법을 적용한 완벽한 빈쿠션 돌려치기죠. 정확하게 지금 들어가면서 연속 지금 또다시 투션 뒤로 그렇지기. 네. 네, 왼손으로 쳤던 그런 어려운 샷이었습니다만 깨끗하게 성공이 되는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특히 대구를 잊지 못합니다. 프레드릭 구드롱 선수는 네. 세계 신기록을 작성했었던 프레드릭 구드롱. 이 더블쿠션 한번 보시죠. 아주 전미하죠. 네. 지금 현재 프레드릭 구드롱 선수가 갖고 있는 단경기 최다 득점이죠. 9이닝에 45득점, 에버리지는 5점됩니다. 이 기록은 당분간 얼마간은 깨지지 않을 세계 기록이라는 게 세계 당국의 그 중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프레드릭 구드롱 거침없이 뭐 인터벌도 그렇게 길지 않고 아주 빠르게 진행을 했던 구드롱 선수의 샷이 기억이 납니다. 자, 제임적골 아주 두텁게 맞춰서 치면서 자유공을 밀어쳐서 이렇게 비껴치기 샷도 길게 떨어뜨릴 수 있는 것도 보여줬습니다. 네. 구드롱 선수가 보여준 샷이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기억에 나시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어렵게 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네. 쉽게 경기를 그렇죠.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 샷도 아주 어려운 샷이죠. 빨간 제임적골 얕게 맞춰서 내려오면서 또다시 키스가 절묘하게 빠지죠. 절묘하게 빠지면서 들어가죠. 네, 득점으로 연결되는 아주 어려운 공이었습니다. 네. 이 상대, 세계 기록을 낼 때 상대 선수가 세미 시그너 선수였는데 네, 지금 그 선수 대기석에 앉아있습니다만 네, 세미 시그너 선수가 지금 이때 상대 선수였습니다. 네, 정말 어렵다는 그런 표정을 네. 내내 짓다가 그렇죠. 경기가 끝나고 말았죠. 우리 그 경상도 용어로 말이죠. 옳게 네. 용감 모습 보고 앉아가지고 그냥 당했습니다. 네. 자, 살짝 끌어당겨가지고 앞으로 돌려치기 포지션이죠. 아, 이런 공들이 심조절이 지금 수고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심조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이적구가 겨우 갔어 살짝 말릴 정도의 심조절이네요. 그런 것들이 세계 랭킹 선수들의 아주 그 강점이죠. 네, 구드롱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세울 때는 정말 완전히 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네, 심하게 정확했고 그렇죠. 경기에 그만큼 몰두하고 아주 그 집중력을 갖춰가지고 경기를 했기 때문에 경기가 끝난 줄도 몰랐어요. 그렇죠. 네. 자, 지금 이 샷이 엄청나게 어려운 샷이죠. 앞으로 돌려치기를 강하게 치면서 쿠션 고무의 반발력을 최대한으로 이용한 샷이었거든요. 그때 저희들이나 관중석에서는 이 공을 이렇게 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수구를 왼쪽으로 맞춰가지고 길게 치지 않을까 했습니다만 의외로 오른쪽으로 맞춰가지고 앞으로 돌려치기로서 이렇게 득점으로 연결시킨다는 것은 아무도 몰랐죠. 네. 프레드릭 구드롱 선수의 경기 모습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공도 네. 3 쿠션 퍼레이드 자, 더블 쿠션입니다. 더블 쿠션을 아주 강하게 끌지 않고 네. 살짝이 치는 것 같습니다만 끌려가지고 적절한 회전력으로 지금 정확하게 득점으로 연결되고 있는 좋은 장면이죠. 자, 이 공이 또 묘한 공입니다. 이 신공이 프레드릭 꾸둥 선수의 공입니다만 공을 맞히지 않고 빈쿠션 돌려치기를 네. 완전히 대전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세게 치지도 않고 말이죠. 살짝 밀어치는 공이 이번에 않는 샷이었습니다. 네. 이때 상대방 선수는 우리 대구 지역의 유치한 선수였습니다만 네. 아주 그 절묘한 샷이었죠. 자, 보시죠. 자, 빈쿠션을 맥시멈 잉글리시라고 해가지고 말이죠. 회전력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치는 샷이었거든요. 네. 네, 아주 대단한 네. 샷이었습니다. 한번 칠 때마다 입이 다 자, 지금 이 공이 생각합니다. 예, 세계 신기록을 세울 때 마지막 공입니다. 네, 시그러졌는데요. 자, 지금 이때 득점이 요 공이 맞음으로 해서 10득점, 10점째 득점이 되면서 세계 신기록이 기록되는 순간이죠. 네. 지금 세계 신기록이 수립되는 그런 아주 좋은 장면입니다. 심판을 받던 고철수 심판이 세계 신기록을 세운 프레드릭 꾸드 선수의 두 손을 높이 번쩍 들어주는 장면입니다. 자, 이번엔 시그널 선수입니다. 아, 세미 시그널 선수, 조은생의 꾸드릉 선수에게. 예, 아주 UFC 세계 신기록을 당했던 선수죠. 세미 시그널 특히 34세. 지금 현 세계 랭킹 9위에 랭크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네. 자, 지금 터키 소속의 세미 시그널 선수의 경기 모습입니다. 역시 그 프레드 꾸드룽 선수의 경기 때 절묘한 더블 쿠션이죠. 자, 제일적을 얇게 맞추면서 자기 공의 회전력을 대략 살린다는 것. 네. 우리 전승 게스트께서는 공을 어느 정도 치시니까 제 공이 얼마나 어려운 건 아시고 계시겠죠. 네. 공을 칠 줄 아는 사람이면 어려운 공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것도 보시죠. 네, 더블 쿠션이죠. 네. 자, 지금 이 더블 쿠션이 평범한 더블 쿠션이 아니죠. 개인적골을 맞춰서 자유공을 끌어당겨가지고 장축을 맞추지 않고 단축을 맞추고 장축에서 회전력이 추고 나오는 아주 멋진 더블 쿠션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단 장축을 맞추기 힘들거든요. 장축을 맞추려면 엄청나게 끌어당겨야 그렇죠. 되겠죠. 더블 자. 쿠션이죠. 예술을 그저 상당히 하시는 세미 시그너 선수의 네. 경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기는 TBC 창사 1주년 기념 때 네. 세계 챔피언들 채팅에서 했던 그런 경기 중에서 우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머리카락이 그때 당시에는 네. 네, 말총머리라고 그래가지고 변명이 말총머리라고 우리가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뒤로 묶은 그런 아주 인상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이 원쿠션, 예, 앞으로 그래 치기도 아주 예. 좋습니다. 수구가 맞는 순간 잠깐 섰다가 이렇게 밀려들어가죠. 예. 마크 실록이 빠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샷은 샷하는 순간에 그 스트로크 스피드가 엄청나게 빠르지 않으면 성공되기 어려운 공이었죠. 네. 자, 공이 섰다가 그렇죠. 안으로 끌려 들어가죠. 수구가 잠시 멈췄다가 빠른 속도로 예, 빨려 들어가는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은 빨간 공을 얇게 맞춰가지고 역회전을 줘가지고 말이죠. 리버스 시스템으로 한 바퀴 돌려내는 좋은 장면이죠.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네, 브롬달 선수와의 경기 때 샷이었거든요. 네. 자, 다시 나옵니다만 빨간 공을 얇게 맞춰서 역회전을 이용한 리버스 시스템. 세계 랭킹 9위에 랭크되어 있는 네. 세미 시그너 선수의 묘기입니다. 자, 글루망 네, 선수가 경기를 가질 텐데요. 노란 공을 끌어당겨가지고 다시 들어옵니다. 아주 절묘하죠. 네, 지금 세미 시그너 선수의 예술구였죠. 네, 다시 볼까요? 자, 끌어당겨가지고 완 들어갔던 공이 다시 크, 멋지죠. 네. 네. 보지기야. 자, 짧게 밀어치입니다. 근접된 빨간 공을 짧게 밀어가지고 이렇게 3쿠션을 또 이동합니다. 네, 많은 그 관중들로부터 환호의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짧게 밀어치기. 예술구 시범을 보일 때입니다.
이 근접된 거리에서 짧게 밀어치는 얼마나 어려운 공인가는 그 동호인들께서도 익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네. 또다시 짧게 밀어치는 거. 이동이 접촉이라는 호우를 하지 않고 이렇게 공이 회전력을 지는 거예요. 하나는 관중들의. 지금 샷하는 순간의 스피드가 엄청난 스피드죠. 네. 참 인상적이었어요. 네, 다시 나옵니다만 짧게 밀어칩니다. 수구가 이렇게 휘어져서 회전력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세미 시그나 선수의 경기 모습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은 엄청난 끌어당겨치기입니다. 빨간 공이 청축에 문제 맞고 이렇게 휘어져서 끌려옵니다. 아, 저희들이 지금 오랜만에 들어오셨군요. 선거에 대단한 샷이었죠. 이 세미 시그나 선수의 샷은 보면 볼수록 경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원쿠션이 맞은 공이 이렇게 회전력으로 뒤로 끌려옵니다. 대단한 샷이었죠. 네, 풀쿠션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네. 세계 챔피언 보름달 선수도 앉아서 경탄의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또다시 짧게 끌어치기. 이런 샷은 감히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좋은 샷이었죠. 네. 이번엔 찍어치기입니다. 빨간 공을 쫓아서 다우동공이 이렇게 휘어져서 들어가서 대회전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상천 선수가 세민 시그나 선수의 찍어치기 때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만, 자, 다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원쿠션 맞고 쭉 이렇게 휘어져갑니다. 네. 포구션, 파이브쿠션으로 맞죠? 정확하게 진행이 되죠. 이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이상천 선수가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큐 스피드가 없으면 성공하지 못하는 하유 스피드가 요구되는 아주 특이한 샷이죠. 네, 지금 이 샷은 차다운 순간에 스피드가 엄청나게 빠르지 않고는 성공될 수 없는 그런 아주 좋은 샷이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저기 나오지 않는 진행이다 이게. 지금 서로 비디오로 느린 걸음으로 나왔습니다만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죠. 네. 자, 이 끌어치기 샷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블레어 시스템이죠. 바로 곧장 끌어가지고 온 나오는 공을 다시 집어넣어서 세부션 세부션도 세미 시그널 선수가 아주 익살스럽게도 말이죠. 네. 우리나라 말로 안 맞았습니다라고 지금 표현했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우리나라. 네. 자, 바로 끌어당기는 장면이죠. 끌어서 더블레이 시스템으로 진행시키는 공입니다. 네, 아주 설명할 필요도 없고. 자, 이 공이 세미 시그널 선수의 마지막 공입니다. 모든 공들을 당구대 밖으로 튀어내는 아주 묘한, 저희도 공을 맞힐 줄 알았습니다만 모든 공을 다 튀어내는 아주 쇼맨십도 아주 출중한 선수였습니다. 네, 시그나 선수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선수입니다. 그리고 레이먼 크루망 선수죠.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전설적인 지금 살아있는 당국의 우상이라고 표현하는 살아있는 전설 레이먼 크루망 선수입니다. 벨기에 선수 62세, 62살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쟁쟁한 세계 랭킹 선수들 틈에서도 지금 랭킹을 고수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선수죠. 네. 세계 챔피언을 찍어치기죠. 이 보십시오. 얇게 끌어치기로서는 파울이 날 수밖에 없는 공을 찍어쳐서 이루어냅니다. 지금 이 경기는 96 한국오픈 월드컵 당구대회 때 지금 실전 경기에서 이렇게 찍어쳐서 성공시키는 좋은 장면이죠. 네. 추석 특집 세계 3쿠션 퍼레이드 함께하고 있습니다. 프레드릭 구드롱, 시그너 선수에 이어서 레이먼 클루망 선수의 경기. 세계 챔피언을 29회나 역임했던 아주 유명한 살아있는 당구의 전설, 살아있는 당구 황제, 모든 칭호를 다 받고 있는 레이먼 클루망 선수죠. 더블 쿠션입니다. 아주 지박하게 들어갑니다. 평범한 샷 같습니다만 아주 어려운 밀어쳐서 이뤄내는 더블 쿠션이죠. 자, 이렇게 두텁게 밀어쳐서 정확한 회전력으로 득점으로 연결시킵니다.
자, 끌어당겨서 치는 더블헤드 시스템. 역회전을 아주 많이 주고 말이죠. 끌어치는 공이었죠. 네. 아, 회전력으로 진행이 됩니다. 끌지 않으면 그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아주 끌어당기는 샷도. 여기서 공이 약간 튀죠? 네. 네, 밑으로 쭉 튀어내려옵니다. 자, 공의 회전력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좋은 그림이었습니다. 네. 자, 이 공도 제각 돌리기 비슷한 공이었습니다만, 투구쇼까지는 맞으면서 올라오면서 더블 쿠션. 네. 정확한 힘조절이죠. 네. 블루마 선수의 멋진 샷을 저희들이 모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회전을 거의 주지 않고. 그렇죠. 길게 밀어쳐서 더블 쿠션을 만들어낸 거죠. 아주 절묘한 샷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외모상 풍기는 그 인상을 아주 온순한 그런 참 그 너그러운 할아버지 같은 인상입니다만 네. 경기 때의 그 모습은 상당히 근엄합니다. 역회전 더블 쿠션이었죠. 이렇게 밀어쳐서 자기 공의 회전력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절묘하죠. 지금 이 공이 얼마나 어려운 공인가는 당구를 조금 치실 줄 아는 동호인께서는 실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어려운 공이었습니다. 보통 저 정도의 스피드라면은 그 일반인들은 회전이 다 이렇게 없어지고 말죠. 그렇죠. 네. 끝까지 회전력이 살아서 진행이 됩니다. 지금은 짧은 거리의 공을 밀어치기. 살짝 강하게 치지 않으면서 살짝 밀어쳤어. 자, 원쿠션, 나온 공이 다시 들어와서 투쿠션, 쓰리쿠션으로 왔습니다. 네. 밀어치기였죠. 자, 지금 이 공은 끌어당겨가지고 앞으로 돌리기 형태의 공을 읽어내는 겁니다. 네. 자, 많이 끌어당겨죠. 이렇게 끌어당겨가지고 자이 공의 회전력으로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볼쿠션 네, 뭐였죠? 이런 공들이 말이죠. 62이라는 이 고령의 선수가 지금 연출해내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네. 휴거 멋진 샷입니다. 네. 모처럼 고향을 찾으신 대구 경북의 당구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석 특집으로 세계 쓰리쿠션 퍼레이드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절묘한 더블 쿠션이죠. 네. 아주 어려운 위치에 제각 돌리기 공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각 돌리기 공보다는 더 확실한 더블 쿠션. 자, 다시 나옵니다만 투쿠션, 쓰리쿠션으로 착하게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자, 또 멋진 더블 쿠션이죠. 자기 공의 회전력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끌어당깁니다. 왼쪽으로 노란 공을 왼쪽으로 맞춰서 끌어당겨가지고 투쿠션, 쓰리쿠션으로 진행됩니다. 좋은 공이죠. 이렇게 투쿠션, 쓰리쿠션 아주 멋진 장면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루어낼 수 없는 각을 찍어치기 공으로서 빗겨치기 형태의 각을 만들어냅니다. 네. 깊게 들어가죠? 네. 좋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세계 쓰리쿠션 가장 좋은 샷들만 모아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만 경기 중에 나오는 샷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실력이 참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역회전이죠. 노란 공을 왼쪽으로 맞춰가지고 더블 쿠션입니다. 자, 포쿠션입니다. 네. 지금 이 더블 쿠션은 포쿠션으로 진행이 안 되면은, 이루어낼 수 없는 공이었죠. 자, 원쿠션, 투쿠션, 나오는 공이 다시 들어가서 쓰리쿠션, 포쿠션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참, 회전이 끝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레이먼 클루만 선수의, 경기 모습. 쳐서 자, 공을 맞춰서 치는 리버스 시스템이죠. 회전으로 지금 내려옵니다. 짧게 맞춰서 리버스 시스템을 이용한 대회전. 네. 자, 얇게 맞추면서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충분히 그 일반 당구대에서 이런 샷은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또다시 더블 쿠션입니다. 제각 돌리기 공도 할 수 있습니다만
끌어당겨서 치는 공이 불안하다라고 판단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공을 더블 쿠션으로 아주 절묘하게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2cm 더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포쿠션으로 정확하게 맞춰냅니다. 네. 변화가 이러면서 조금씩 안으로 들어가서 빨간 공을 때립니다. 62이라는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샷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끌어당겨서 치는 제각 돌리기 형태의 공이죠. 참 멋진 샷이죠. 정확하게. 자, 이렇게 끌어당겨서 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샷인가는 당구 지점을 한 4,500 정도 치시는 분들은 이 공이 어렵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또다시 붙어있는 상대방 공, 노란 공을 맞춰서 이뤄내는 더블 쿠션. 자, 지금 참 사이즈 아주 재미난 공. 자, 역회전. 회전력을 오른쪽으로 최대한 많이 살려서 치는 역회전 더블 쿠션. 자, 이 공이 레이먼 크로망 선수의 마지막 공입니다. 없는 공을 찌그쳐서 이루어내는, 찌그치기 마지막 제각 돌리기 형태의 공을 이루어내는 공이죠. 자, 절묘합니다. 이때 상대방 선수는 우리 대구 지역의 김홍근 선수였습니다. 선수를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찌그치기. 자. 신조절까지도 완벽하게 했던 레이먼 클레망 네. 선수의 경기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엔 이상순 선수입니다. 그렇죠. 한국인한 당구 천재 재미교포입니다. 아, 지금 45세 나이고 94년도에 세계 챔피언을 지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오픈 월드컵 당구대 작년 이 대구에서 치러진 월드컵 당구대에서 2위 현 세계 랭킹 5위에 랭크되어 있는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당구 스타죠. 네. 자, 첫 공을 우리가 더블 쿠션으로 골라봤습니다. 네. 아주 절묘한 더블 쿠션입니다. 자, 멋지게 내려가죠. 아, 참 완벽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힘조절까지 네, 신공이었습니다. 네. 그때 상대방 선수는 같은 우리 한국 선수인 김정규 선수였습니다. 아주 접전을 벌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경기에서 자칫 잘못 이상천 선수가 김정규 선수에게 일격을 당할 뻔했습니다만 그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위기를 무사히 극복을 했죠. 네. 조금 전에 저들이 그 거리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만은 좋아하는 선수가 역시 단연 우리나라 출신인 이상천 선수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자, 지금 이 공이 김정규 선수에게 14대 11로 치르실 때 성공을 시켰던 공이었거든요. 네. 이때 세트 스코어가 1대1이었습니다. 아, 2대2였습니까? 이때 아주 어려운 이 공이 이상천 선수의 승부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들어가면서. 네, 이 공이 들어가면서 완전히 그 경기 분위기를 반전시켰거든요. 네. 아주 어려운 더블 쿠션이었죠. 자, 지금은. 더블 헤드 시스템에. 이상천 선수의 장기라 할 수 있는 수구의 회전력을 치열한 선수를 치는. 네. 네, 아주 그 간지르듯이 말이죠. 살짝 끌어당겨가지고. 아주 얄밉게도 요 뒤로 빠뜨려지면서 다시 올라옵니다. 회전력으로 아주 곱게 진행이 되죠. 자, 나도 찍을 수 있다. 이상천 선수의 찌그치기입니다. 자, 얇게 살짝 찌그친 공이 자로잰 듯이 정확하게 살아옵니다. 제가 돌리기 힘들어요. 그렇죠. 지금 짧게 찌그치기. 끌어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살짝 찍어쳐서 정확하게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네. 추석 특집 세계 스틸 쿠션 퍼레이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레드릭 구드롱, 시그너, 글러망, 이상천 선수의 경기를 지금 가장 좋은 샷만 모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네, 아주 멋지죠. 지금 공이 말이죠. 완전히 지금 이상천 선수가 떨어뜨린 요 지점에 맞지 않으면은 득점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아주 제일적구 두께와 자기 공의 회전력이 최대한 잘 배합이 된 그런 공이었습니다. 참 이상천 선수, 뭐 한국이 참 자랑할 만한 공입니다.
또다시 끌어당겨서 치는, 네, 끌어당겨서 제각 돌리기 공도 될 수 있고 뒤로 돌리기 공도 될 수 있는 아주 묘한 위치의 공을 지금 득점으로 연결치겠습니다. 자, 지금 쭉 내려가죠 공이. 그래서 회전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끌려 내려오면서 회전력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우 용공이었죠. 네. TBC를 당구를 통해서 그리고 이 몇 차례의 초청 경기와 또 월드컵 당구 대회를 통해서 정말 당구의 실력 자체가 우리 한국 선수의 실력 자체가 굉장히 향상됐다. 그렇죠. 네, 자, 이 공도 그때 당시에 모든 경기장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공이었습니다. 누구라도 더블 쿠션을 시도를 할 줄 알았습니다만 이렇게 터무니없이 끌어당겨가지고 제각 돌리기 형태의 공을 만들어낼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네. 마르코 자니띠 선수와의 경기였었는데 네, 이 공 이후에 마르코 자니띠 선수가 약간 맛이 갔죠. 네. 네. 자니띠 선수가 그 앞서고 있다가 그렇죠. 지금 느닷없는 완전히 예상을 뒤엎는 좋은 샷이 나왔습니다. 지금 바로 끌어당겨가지고 원쿠션 투쿠션 3쿠션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이상준 선수가 참 겸손한 얘기인데요. 이 샷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사실 나도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확신할 수 없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자, 이 공이 또 밀어치기 공이었습니다. 자, 이상천 선수가 예술로 시범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실전에서 나도 밀어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공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투쿠션, 쓰리쿠션이 맞으면서 진행이 됩니다. 예, 지금 이렇게 보니까 쉬워 보이지만 말이죠. 이런 실전에서 특히나 월드컵 같은 이런 큰 경기에서 예, 저렇게 밀어치기 공을 친다는 것은 상당히 자신이 없으면 못 시도하죠. 네. 자, 이 공이 또 어려운 공이었죠. 더블 쿠션이었어요. 완전히 이렇게 일직선상에 놓여있는 제일격과 수구의 위치에서 이렇게 튕겨서 치는 더블 쿠션. 그러면서도 회전력을 착해 적절하게 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샷이었습니다. 네. 자, 이상천 선수의 회전력이 많이 살아나는 또 보기 좋은 공이죠. 네, 더블 레일로 들어갔죠? 그렇죠. 더블 쿠션을 쳤습니다만 더블 레일 시스템으로 장축, 맞은 공이 단축부터 먼저 맞죠? 그렇죠. 단축, 장축, 단축으로 이어지는 더블 레일 시스템을 이용한 더블 쿠션이었습니다. 자, 이 공이 또한 엄청나게 어려운 공입니다. 아주 얄밉게 들어갑니다. 지금 쭉 내려가, 요 밑을 쭉 내려가가지고, 요 사이로 진행이 됩니다. 아주 얄미운 공이죠. 네. 상당한 두께, 자기 공의 회전력에 자신이 없으면은 감히 시도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공이었습니다. 참, 저기서 더블 쿠션을 치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말이죠. 어쨌거나 감각은 천재적인 그 감각을 타고난 아주 그 한국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당구 스타입니다. 네. 자, 이 공이 이상천 선수의 밀어치기 공 또다시 나옵니다. 짧은 거리의 공을 아주 강하게 밀어쳐서 3쿠션이죠. 나오는 공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사실 좋지 않으면 사실 그게 힘들죠. 순간적으로 밀리지 않아요. 그렇죠. 밀어치는 샷이 강하지 않으면 이뤄낼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원쿠션. 나오는 공을 다시 집어넣어서 쿠션. 3쿠션이죠. 자, 이상천 선수의 오늘의 마지막 공입니다. 역회전으로 살짝 끌어당겨서 이뤄낼 수 없는 각도의 공을 빈 쿠션 돌리기로 이뤄냅니다. 100입니다, 이 샷이. 여기서 회전력이 뒤로서 올라오죠. 아, 추워. 자, 지금 이 살아있는 당구왕제 금방 선수도 좋아하면서 박수 치는 그런 즐거운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네. 예, 역회전으로 끌어당겨가지고 이뤄낼 수 없는 공을 지금 이루어냅니다. 거의 뭐 없는 각인데, 그래서 그렇죠. 역회전으로 끌어서 네. 만들어냅니다. 자, 이번에는 세계 랭킹 4위 마르코 자니티 선수죠. 이탈리아 나이 39세. 예, 91년부터 94년까지 이탈리아 3쿠션 챔피언을 얘기했고 예, 특별한 그 우승은 별로 없습니다만 계속 상위권에서 떨어지지 않는 현 BWA 랭킹 4위에 랭크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우승 경력은 좀 적습니다. 네, 하지만 그러나 상당히 상위권에서 항상 5위 안에 랭크되어 있는 선수가 바로 마르코 자니티 선수입니다. 자, 마르코 자니티 선수의 첫 번째 샷이었죠. 이상천 선수와 월드컵 당구대회에서 접전을 벌였는데 결국 그렇죠. 이상천 선수에게 패하고 말았었죠. 자, 이 공은 말이죠. 아주 수구의 위치도 어렵게 놓였습니다만 노란공을 먼저 맞춰가지고 노란공이 튕겨서 나온 공에 키스를 이용해서 대회전을 돌렸는 아주 고난도의 그 기술을 요하는 공이었습니다. 네, 브리지도 참 좋지 않아요. 회전력은 자기 공의 우측 아랫부분을 뒀습니다. 당점은. 자, 이보십시오. 키스가 나면서 회전력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멋진 공이었죠. 네. 어려운 공이었습니다. 다시 느린 그림이 나옵니다만 이렇게 키스를 이용한 대회전도 구사할 수 있다. 아주 좋은 샷이었죠. 자, 어려운 위치의 더블 쿠션이었죠. 지금 보이는 분이 이상천 선수의 양아버지입니다. 미국에 있는 그 양아버지죠. 자, 더블 쿠션. 네, 잘 들어갑니다. 네. 자, 이 마르코 자니티 선수의 더블 쿠션도 어려운 각도의 공을 세게 치지 않고 살짝이 톡 건드리는 듯한 샷으로 아주 깨끗하게 지금 성공을 시키는 좋은 장면입니다. 네. 예, 지금 안경 끼신 분이 한국 포켓 당구연맹 회장이신 김영재 회장님이 그때 오셨습니다. 네. 자, 또다시 더블 쿠션이죠. 제각 돌리기 공은 어렵다. 그래서 완전히 왕복으로 진행되는 네. 네, 더블 쿠션이었습니다. 자, 원 이렇게 쳐서 투 쓰리 쿠션 네, 포 쿠션으로 쿠션으로 진행되는 아주 어려운 더블 쿠션이었습니다. 자, 지금도 중앙에 위치한 아주 떠 있는 위치 어려운 더블 쿠션이었죠. 자기 공이 약간 휘어지지 않으면 힘듭니다. 이렇게 휘어져서 내려갑니다. 네. 자, 두텁게 맞추면서 차이공이 약간 휘어져서 내려가야죠. 정확하게 득점이 됩니다. 마르코 자네티 선수, 이탈리아 선수, 세계 랭킹 4위인 자네티 선수의 자, 지금 이 공도 빨간 공을 맞춰서 빗겨치기를 시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또다시 더블 쿠션이었죠. 아, 빗겨치기보다는 자신 있는 공이 더블 쿠션이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서슴치 않고 더블 쿠션으로 지금 전향을 합니다. 그러나 두텁게 맞추면 안 되죠. 얇게 맞추면서 자기 공의 회전력을 조절해야 됩니다. 자, 이 보십시오. 살짝 치듯이 세게 치지 않고 살짝 쳐서 득점으로 연결을 치게 됩니다. 자, 마르코 자니테 선수의 더블 쿠션. 방금 같은 공은 두텁게 맞추면 안 되죠. 얇게 맞추면서 이뤄내는 마르코 자네티 선수의 자 더블 쿠션 마르코 자네티 선수의 마지막 공이었습니다. 네. 레이먼 보그만 선수입니다. 네, 네덜란드 선수죠. 나이 36세. 이 선수는 작년 대구에서 열렸던 한국 오픈 월드컵 당구대회에서 상당히 우리나라 이상천 선수를 물리치고 우승을 했습니다. 네, 레이먼 보그만 선수. 네, 아주 예리한 샷 네.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정말 기본기에 충실한 그렇죠. 그런 샷을 보여주고 전 세계 랭킹 3위에 랭크되어 있는 자 왼손으로 이뤄내는 더블 쿠션이었죠. 키스도 빼면서 이 왼손으로 저렇게 맞힌다는 거. 자 왼손 샷이죠. 왼손으로 지금 더블 쿠션을 정확하게 이뤄냅니다. 특히나 이 레이먼 버그먼 선수의 경기 때의 모습은 아주 냉정합니다. 자, 지금 바로 맞춰서 쭉 진행시킨 앞으로 맞춰치기. 아주 회전력이 죽어가지고 내려가죠. 기가 막히게 바로 진행이 되는 네. 제일 적구의 두께가 네. 자신이 없으면 이뤄낼 수 없는 아주 어려운 공이었습니다. 무리해서 끌어서 길게 치지 않겠느냐, 뒤로. 그렇죠.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다음 공을 생각해서. 그렇죠. 네. 지금 이 선수들이 끌어당겨 치기가 자신이 없어 안 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지금 세계 챔피언인 브룸달 선수와의 경기 때 모습인데 말이죠. 투구션 앞으로 그래 치기죠. 아, WN 시스템을 이용한 빙구션 돌리기입니다. 네. 정확합니다. 잘 얻은 것이 정확합니다. 자, 단축. 장축, 단축 맞으면서 빨간 공이 맞고 올라오면서 또다시 한 쿠션을 더 맞고 네. 네, 포쿠션으로 진행이 되죠. 아주 눈매가 날카로운 선수입니다. 현 세계 랭킹 3위인 레이먼 버그만, 네덜란드 선수입니다. 네, 96년 한국 대구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레이먼 버그만 선수. 자기 공이 붙어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더블 쿠션. 세게 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구의 힘이 살아있는 것은 차단의 순간 자기 공의 회전력을 많이 살렸기 때문에 회전력에 의해서 공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어려운 상황에서 수구에서 이렇게 더블 쿠션을 일구어냅니다. 아주 멋진 스트로크가 보여졌습니다. 쭉 내려갑니다. 이제 깨끗하게 득점으로 연결이 됐죠. 네. 지금 상대방이 브룸달 선수였습니다만 이 묘한 공이죠. 앞으로 그르치기 공으로서 네. 지금 앞으로 그르치기 공을 만들어내면서 여기서 더블레일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서 결정이 됩니다. 네, 이것도 멋진 샷이었어요. 참 어려운 샷이었거든요. 왼손으로 걸은다는 그 자체가 어려운 공이었습니다만 앞으로 걸어가지고 또다시 내려오는 공을 더블레일 시스템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기서 맞을 때는 투구션입니다. 투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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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구션으로 들어갑니다. 저렇게 흐름이 네, 이렇게 참 그림 그리기도 어려운 공을 실전에서 득점으로 연결시키는 좋은 장면입니다. 이 공도 참 멋진 공입니다. 네, 이런 공들은 시스템, 계산법이 자신이 없으면은 절대 이뤄낼 수 없는 공이죠. 회전력을 두고 투구션 앞으로 전력에 걸어가지고 지금 성공했습니다. 회전을 주지 않고는 힘들죠. 네. 노인 그릇이 회전을 주지 않고는 힘든 공이에요. 짧게 나올 수밖에 없죠. 맞았다 그래도. 회전을 살려가지고 투구션 앞으로 그르치기. 네. 정말 위에 당점을 가는 걸 보시죠. 이렇게 와서. 자. 투구션. 지금 이 공을 칠 때가 월드컵 당구대회 때의 결승전 경기였습니다. 네. 시그너. 네, 세미 시그너 선수가 카메라를 의식한 듯 아주 그 제출서죠. 자, 리버스 시스템을 이용한 빈쿠션 돌려치기. 자, 세게 치질 않습니다. 자, 정확하죠. 지금 결승전에서 버그만 선수가 참 잘 쳤어요. 네, 멋진 공들을 많이 쳤어요. 네. 이게 이 장면이 역시 월드컵 결승전 때 이 버그만 선수가 시도한 샷이었습니다. 네. 자, 나도 찍어 칠 수 있다. 네. 또 다시 버그만 선수의 찍어 칩니다. 아주 어려운 위치죠. 원쿠션, 투쿠션, 쓰리쿠션. 찍어 치기 정말 어려운 위치였습니다만 정확하게 생각했습니다. 강하게 치지도 않죠. 그렇죠. 네. 살짝만 찍어칩니다. 자, 원쿠션, 투쿠션, 쓰리쿠션이죠. 네. 참 멋진 공이었습니다. 자, 레이먼 버그만 선수의 경기하는 모습. 우리나라에서 아주 강한 인상을 남겼던 버그만 선수. 바로 지난해 대구. 96 월드컵 당구대회. 자, 이 공이 레이먼 버그만 선수의 마지막 공입니다. 평범한 뒤로 치기 공이었습니다만, 이 경기의 이 공으로 96 한국 오픈 월드컵 당구대회 우승이 확정되는 공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자, 96 한국 오픈 월드컵 당구대회 우승을 했던 그런 뒤로 치기 포우션 공이었습니다. 풀세트 작전이었습니다. 아, 레이먼 버그만 선수의 3대1에 대구 버그만 선수가 우승이 확정된 뒤에 아주 좋아하는 모습이죠. 네, 멋있게 그런 공이었습니다. 자, 뒤로 돌려치기 원, 투 쿠션, 쓰리 쿠션,
포쿠션으로 길게. 포쿠션으로 202 월드컵 우승의 공이었습니다. 아주 네.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우승이다. 네. 그 생각이죠. 자, 세계 챔피언 테런 브룸달 선수의 멋진 샷입니다. 스웨덴이죠. 35세. 세계 챔피언밖에 할 줄 모르듯이 말이죠. 아주 세계 챔피언을 내리 90년대부터 쭉 해봤어요. 네. 94년도에 유일하게 이상천 선수에게 세계 챔피언을 한 대 줬습니다. 네. 자, 이 어려운 위치에서 말이죠. 끌어당겨 치기공이죠. WL 시스템을 이루어냅니다. 세게 치지 않죠? 아주 끌어치기 샷이 정묘한 선수죠. 자, 세계 챔피언다운 그런 멋진 끌어치기 WL 시스템입니다. 자, 이 멋진 공이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질적구를 맞춰가지고 끌어당겨 치면서 이렇게 자기 공의 회전력을 끝까지 살려가지고 네. 득점으로 연결시키는 멋진 끌어치기 공이었습니다. 네. 자, 얇게 맞추고가지고 더블 쿠션이죠. 자, 더블 쿠션입니다. 회전력을 거의 두지 않을 정도로 조금만 둬가지고 말이죠. 아주 세게 치지 않으면서 가볍게 툭 밀어치듯이 정확한 포쿠션으로 지금 득점을 네. 추석 특집 세계 스리쿠션 프레이드 저런 브룸달 선수 경상도의 많은 팬들은 그 보름달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브룸달 선수의 네. 네, 지금 우리 추석 특집극에 아주 어울리는 보름달 네. 보름달 선수 네, 아, 이 멋진 공격이죠. 아, 네. 네. 아, 3세계 챔피언다운 멋진 공격입니다. 네. WL 시스템을 네, 원쿠션, 투쿠션 맞고 올라오면서 아주 멋지게 말이죠. 네. 공이 맞으면서 어려운 공이었죠. 자, 지금 이 공도 아주 어려운 공이죠. 상상을 불허하는 공입니다. 자, 진행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거꾸로 올라옵니다. 네. 네. 정상적인 진행이 아닌 완전히 예상을 뒤엎는 그런 묘한 진행으로 지금 네, 뒤로 돌려친 공을 야에 짧게 본 겁니다. 짧게 떨어뜨려가지고 자 이렇게 회전이 죽어가지고 올라오죠. 네, 쭉 밀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렇죠. 쭉 세계 챔피언당 자 이 공도 말이죠. 네, 더블 쿠션인데요. 아주 브룸달 더블 쿠션이라는 그렇습니다. 네, 유행어를 터뜨리고 간 아주 세계 챔피언다운 전면 끌어치기 샷입니다. 네, 사실 그, 이 브룸달이나 시그너 선수 같은 대선수가 한국, 특히 대구에 와서 경기를 갖기 전에, 또는 저희들 TV실을 한걸 통해서 보여드리기 전에, 세계적인 선수들이 어떻게 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길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세계적인 선수들, 브룸달 선수나 끌르망 선수의 경기를 접하게 되면서, 아, 정말 당구라는 것이 이렇게 매력적이고, 멋진 경기고 역시 세계 순위차가 나는 거구나 정말 깨닫게 되는 거죠. 이 공도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었던 네. 브룸달 선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절묘한 샷이었죠. 공을 맞춰서도 충분히 득점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만 자 이렇게 투구션 앞으로 가서 이런 공들이 성공이 되면 상대방 선수는 영 그 기미세죠. 네. 자, 이 공도 약간 비슷한 각도였습니다만 끌어치기를 하지 않고 전혀 반대 방향으로 시도를 합니다. 이렇게 더블 쿠션으로 이루어냅니다. 공식계란 보세요. 네, 이 절묘한 두께지요. 절묘한 공의 두께와 자기 공의 회전력과 또다시 끌어당겨서 치는 그런 샷들이 유효 적절하게 아주 감회가 잘 된 그런 공입니다. 이 보십시오. 휙 끌어져서 오는 아주 멋진 샷이었습니다. 네. 브룸달 더블 쿠션을 탄생시켰던 자기 공의 회전력을 이렇게 살렸기 때문에 아, 멀리 위쪽에 떨어졌습니다만 회전력이 거꾸로 내려가면서 이루어내는 아주 멋진 더블 쿠션이었죠. 네. 자, 거꾸로 내려갑니다. 아, 좋은 샷이었죠. 자, 이 공도 또한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신공을 맞춰서 더블 쿠션을 칩니다만 이 브룸달 선수는 신공을 먼저 맞춰 빨간 공 뒤로 빠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절묘할 수가 있습니까? 신공을 맞춰가지고 최강공 뒤로 팔리면서 끌어당겨가지고 휘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아주 자신도 만족스러운 네, 아주 흡족한 인상을 짓고 있죠. 네. 보름달 선수도 아주 전면 샷이었습니다. 글로마 선수와 경기를 가질 때 모습인데요. 아, 이 샷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죠. 얇게 맞췄어. 그렇죠. 빗겨치기 형태의 더블쿠션을 아주 스피드가 없으면 이뤄낼 수 없는 그런 샷이었습니다. 자, 멋진 공이었죠. 얇게 맞춥니다. 이렇게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냅니다. 지금 브름달 선수의 샷을 보는 말이죠. 저만큼 두께와 회전력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샷이 과감하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아주 멋진 더블쿠션이었습니다. 자, 리버스죠. 리버스 빈쿠션. 네. 리버스 시스템을 다 나도 칠 수 있고 칠 수 있지. 그게 챔피언이 지금 보여줬습니다. 네. 회전력을 많이 살려가지고 세게 치지 않습니다. 툭 갖다 대면서 성공을 시키죠. 토요롱 브롬달 네. 현 세계 랭킹 1위 그리고 원래 세계 랭킹 1위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절묘한 샷이었죠. 빗개치기 형태의 공을 야에 짧게 떨어뜨려가지고 단축에 맞으면서 회전력이 역회전이 되기 때문에 끝슬러 올라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4위를 빼요. 공사위를 순간적인 스피드 샷의 스피드가 빠르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렇게 볼 줄은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몰랐죠, 네. 엄청난 그런 샷이었어요. 모든 관중들이 이 고개를 잘려잘려 흔드는 참 서류쇼원의 안목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샷이었습니다. 참 멋진 샷이었죠. 네, 빗겨서 짧게 떨어뜨리고 네. 바로 그것이 들어 올라오는.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많았죠. 참고 빗겨치기 형태의 공 아주 좋은 샷이었습니다. 좋은 샷이었죠. 네. 이번엔 찌그치기입니다. 알강공을 쫓아서 다우동공이 이렇게 치워져서 들어가서 대회전으로 들어갑니다. 네, 지금 이상천 선수가 세민 시그너 선수의 찌그치기 때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만 자 다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원투샷 맞고 쭉 이렇게 휘어들어갑니다. 네. 포구션 파이브구션으로 맞죠? 네, 정확하게 진행이 되죠. 나오지가 않는 공이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이상천 선수가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큐 스피드가 없으면 성공하지 못하는 하류 스피드가 요구되는 아주 특이한 샷이죠. 네, 지금 이 샷은 치하다는 순간에 스피드가 엄청나게 빠르지 않고는 성공될 수 없는 그런 아주 좋은 샷이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절대 나오지 않는 공입니다. 이게. 예. 지금 서로 비디오로 느린 그림으로 나왔습니다만 아주 빠르게 또 진행이 되죠. 네. 자, 이 끌어치기 샷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블레 시스템이죠. 바로 곧장 끌어가지고 나오는 공을 다시 집어넣어서 솔루션 포부션도 네, 세미 시그널 선수가 아주 익살스럽게도 말이죠. 네. 우리나라 말로 안 맞았습니다라고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우리나라. 네. 자, 바로 끌어당기는 장면이죠. 끌어서 더블레 시스템으로 진행시키는 곡입니다. 네, 아주. 설명할 필요도 없고. 자, 이 곡이 세미 시그널 선수의 마지막 곡입니다. 모든 공들을 당구대 밖으로 튀어내는 네 아주 묘한 네 저희도 공을 맞힐 줄 알았습니다만 모든 공을 다 튀어내는 아주 쇼맨십도 아주 그 출중한 선수였습니다. 네, 시그너 선수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선수입니다. 그리고 레이먼 크루망 선수입니다. 레이먼 크루망 선수죠.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전설적인 지금 살아있는 당국의 우상이라고 표현하는 살아있는 전설 레이먼 크루망 선수입니다. 벨기에 선수 62세 62살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쟁쟁한 세계 랭킹 선수들 틈에서도 지금 랭킹을 고수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선수죠. 네. 세계 챔피언을 찍어치기죠.
이 보십시오. 얇게 끌어치기로서는 파울이 날 수밖에 없는 공을 네. 찌그쳐서 이루어냅니다. 지금 이 경기는 96 한국오픈 월드컵 당구대회 때 지금 실전 경기에서 이렇게 찌그쳐서 성공시키는 좋은 장면이죠. 네. 추석 특집 세계스리 쿠션 퍼레이드 함께하고 있습니다. 프레드릭 네. 구드롱 시그너 선수에 이어서 레이먼 클루망 선수의 경기 세계 챔피언을 29회나 역임했던 아주 유명한 살아있는 당구의 전설, 살아있는 당구 황제, 모든 칭호를 다 받고 있는 레이먼 클루망 선수죠. 더블 쿠션입니다. 아주 지박하게 들어갑니다. 네. 평범한 샷 같습니다만 아주 어려운 그 밀어쳐서 이루어내는 더블 쿠션이죠. 자, 이렇게 두텁게 밀어쳐서 정확한 회전력으로 득점으로 연결시킵니다. 자, 끌어당겨서 치는 더블헤드 시스템. 역회전을 아주 많이 주고 말이죠. 끌어치는 공이었죠. 네. 아, 회전력으로 진행이 됩니다. 끌지 않으면 지금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아주 끌어당기는 샷도. 여기서 공이 약간 뛰죠? 네. 네, 밑으로 쭉 끌어내려옵니다. 자, 공의 회전력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좋은 그림이었습니다. 네. 자, 이 공도 제각돌리기 비슷한 공이었습니다만 투구쇼까지는 맞으면서 올라오면서 더블쿠션. 네. 정확한 힘조절이죠. 클루망 네. 선수의 멋진 샷을 저희들이 모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회전을 거의 주지 않고 그렇죠. 길게 밀어쳐서 더블쿠션을 만들어낸 거죠. 아주 절묘한 샷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네, 외모상 할아버지. 네, 외모상 풍기는 그 인상을 아주 온순한 그런 참 그 너그러운 할아버지 같은 인상입니다만 네. 경기 때의 그 모습은 상당히 근엄합니다. 역회전 더블쿠션이었죠. 이렇게 밀어쳐서 자기 공의 회전력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절묘하죠. 지금 이 공이 얼마나 어려운 공인가는 당구를 조금 치실 줄 아는 동호인께서는 실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어려운 공이었습니다. 보통 저 정도의 스피드라면은 그 일반인들은 회전이 다 이렇게 없어지고 말죠. 그렇죠. 네. 끝까지 회전력이 살아서 진행이 됩니다. 지금은 짧은 거리의 공을 밀어치기로. 살짝 강하게 치지 않으면서 살짝 밀어쳤어. 자, 원쿠션, 원쿠션 나온 공이 다시 들어와서 투쿠션, 쓰리쿠션으로 왔습니다. 네. 밀어치기였죠. 자, 지금 이 공은 끌어당겨가지고 앞으로 돌리기 형태의 공을 읽어내는 겁니다. 네. 자, 많이 끌어당겨죠. 이렇게 끌어당겨가지고 자, 이 공의 회전력으로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멋진 네, 공이었죠. 이런 공들이 말이죠. 62이라는 이 고령의 선수가 지금 연출해내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네. 아주 그 멋진 샷입니다. 네. 모처럼 고향을 찾으신 대구 경북의 당구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석 특집으로 세계스리 쿠션 퍼레이드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절묘한 더블 쿠션이죠. 네. 아주 어려운 위치에 제각돌리기 공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각돌리기 공보다는 더 확실한 더블 쿠션. 자, 다시 나옵니다만 투구션, 쓰리구션으로 정확하게 득점으로 연결시킵니다. 자, 또 멋진 더블쿠션이죠. 자기 공의 회전력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끌어당깁니다. 왼쪽으로 노란 공을 왼쪽으로 맞춰서 끌어당겨가지고 투구션, 쓰리구션으로 진행됩니다. 좋은 공이죠. 이렇게 투구션, 쓰리구션 아주 멋진 장면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루어낼 수 없는 각을 찍어치기 공으로서 빗겨치기 형태의 각을 만들어냅니다. 네. 깊게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세계스리 쿠션 가장 좋은 샷들만 모아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만 경기 중에 나오는 샷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실력이 참 대단하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자, 역회전이 앞으로 돌렸지 포지션이죠. 아, 이런 공들이 심조절이 지금 수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심조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2적구가 초가 쏘 3마리 정도 심조절이네. 그런 것들이 세계적인 중성구들의 아주 그 강점이죠. 네, 구드런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세울 때는 정말 완전히 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네, 시간이 정확했고. 그렇죠. 경기에 그만큼 몰두하고 아주 그 집중력을 갖춰가지고 경기를 했기 때문에 경기가 끝난 줄도 몰랐어요. 그렇죠. 네. 자, 지금 이 샷이 엄청나게 어려운 샷이죠. 앞으로 돌려치기를 강하게 치면서 쿠션 고무의 반발력을 최대한으로 이용한 샷이었거든요. 그때 저희들이나 관중석에서는 이 공을 이렇게 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수구를 왼쪽으로 맞춰가지고 길게 치지 않을까 했습니다만 의외로 오른쪽으로 맞춰가지고 앞으로 돌려치기로서 이렇게 득점으로 연결시킨다는 것은 아무도 몰랐죠. 네. 프레드릭 구드롱 선수의 경기 모습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공도 네. 3쿠션 퍼레이드 더블 쿠션. 더블 쿠션을 아주 강하게 끌지 않고 네. 살짝이 치는 것 같습니다만 끌려가지고 적절한 회전력으로 지금 정확하게 득점으로 연결되고 있는 좋은 장면이죠. 자, 이 공이 또 묘한 공입니다. 이 신공이 프레드릭 구동 선수의 공입니다만 공을 맞히지 않고 빈쿠션 돌려치기를 네. 완전히 대전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세게 치지도 않고 말이죠. 살짝 밀어치는 공이 이번에 지 않는 샷이었습니다. 네. 이때 상대방 선수는 우리 대구 지역의 유치환 선수였습니다만 네. 아주 그 절묘한 샷이었죠. 자, 보시죠. 자, 빈쿠션을 맥시멈 잉글리시라고 해가지고 말이죠. 회전력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치는 샷이었거든요. 네. 네, 아주 대단한 샷이었습니다. 한번 칠 때마다 이미 다 자, 지금 이 어려운 공이 예, 세계 신기록을 세울 때 마지막 공입니다. 네, 시그널던데요. 자, 지금 이때 득점이 요 공이 맞음으로 해서 10득점, 10점째 득점이 되면서 세계 신기록이 수립되는 순간이죠. 네. 아, 지금 세계 신기록이 수립되는 그런 아주 좋은 장면입니다. 심판을 받던 고철수 심판이 세계 신기록을 세운 프레드릭 구드 선수의 두 손을 높이 번쩍 들어주는 장면입니다. 자, 이번엔 시그널 선수입니다. 아, 세미 시그널 선수, 조금 전에 구드롱 선수에게. 예, 아주 UFC 세계 신기록을 당했던 선수죠. 세미 시그널, 특히 34세. 지금 현 세계 랭킹 9위에 랭크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네. 자, 지금 터키 소속의 세미 시그널 선수의 경기 모습입니다. 역시 그 프레드릭 구드롱 선수와의 경기 때 절묘한 더블 쿠션이죠. 자, 제2적구 얇게 맞추면서 자기 공의 회전력을 대략 살린다는 것. 네. 우리 조현성 게스트께서는 공을 어느 정도 치시니까 제 공이 얼마나 어려운 건 아시고 계시겠죠. 네. 공을 칠 줄 아는 사람이면 어려운 공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것도 보시죠. 네, 더블 쿠션이죠. 네. 자, 지금 이 더블 쿠션이 평범한 더블 쿠션이 아니죠. 제2적구를 맞춰서 자유공을 끌어당겨가지고 장축을 맞추지 않고 단축을 맞추고 장축에서 회전력이 추고 나오는 아주 멋진 더블 쿠션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단 장축을 맞추기 힘들거든요. 장축을 맞추려면 엄청나게 끌어당겨야 되겠죠. 그렇죠. 더블 자, 쿠션이죠. 예술 구조 상당히 아치는 세미 시그널 선수의 네. 경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기는 TBC 창사 1주년 기념 때, 네. 세계 챔피언들 채팅했었던 그런 경기 중에서 우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머리카락이. 그때 당시에는, 네. 말총머리라고 그래가지고, 변명이 말총머리라고 우리가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뒤로 묶은 그런 아주 인상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이 원쿠션, 네. 앞으로 그러시기도 네. 아주 좋습니다. 수구가 맞는 순간 잠깐 섰다가 이렇게 밀려들어가죠. 네. 마크 시그록이 빠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샷은 샷하는 순간에 그 스트로크 스피드가 엄청나게 빠르지 않으면 성공되기 어려운 공이었죠. 네.
자, 공이 섰다가 그렇죠. 안으로 끌려 들어가죠. 수구가 잠시 멈췄다가 빠른 속도로 빨려 들어가는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은 시그너. 빨간 공을 얇게 맞춰가지고 역회전을 줘가지고 말이죠. 리버스 시스템으로 한 바퀴 돌려내는 좋은 장면이죠.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구름달 선수와의 경기 때 샷이었거든요. 네. 자, 다시 나옵니다만 빨간 공을 얇게 맞춰서 역회전을 이용한 리버스 시스템. 세계 랭킹 9위에 랭크되어 있는 네. 세미 시그너 선수의 묘기입니다. 자, 글루마 네, 선수가 경기하실 텐데요. 노란 공을 끌어당겨가지고 다시 들어옵니다. 아주 절묘하죠. 네, 지금 세미 시그너 선수의 예술구였죠. 네, 다시 볼까요? 자, 끌어당겨가지고 원 들어갔던 공이 다시 아, 멋지죠. 네. 네. 도저히 자, 짧게 밀어치입니다. 근접된 빨간 공을 짧게 밀어가지고 이렇게 슬구션을 또 이뤄냅니다. 많은 그 관중들로부터 환호의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짧게 밀어치기. 그 예술구 시범을 보일 때입니다. 이 근접된 거리에서 짧게 밀어치기는 얼마나 어려운 공인가는 그 동호인들께서도 익히 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또다시 짧게 밀어치기. 이 공이 측측이라는 하우를 하지 않고 이렇게 공이 흐르는 것입니다. 환호하는 관중들의 지금 샷하는 순간의 스피드가 엄청난 그 스피드죠. 네, 참 인상적이었어요. 네, 다시 나옵니다만 짧게 밀어칩니다. 수구가 이렇게 휘어져서 회전력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세미 시그너 선수의 경기 모습 감사합니다. 지금 이 공은 엄청난 끌어당겨치기입니다. 빨간 공이 침축에 눈을 맞고 이렇게 휘어져서 끌려옵니다. 아, 저희들이 지금 오랜만에 들어오셨군요. 선거의 대단한 샷이었죠. 이 세미 시그너 선수의 샷은 보면 볼수록 경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원쿠션에 맞은 공이 이렇게 회전력으로 뒤로 끌려옵니다. 아, 대단한 샷이었죠. 네, 풀쿠션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네. 세계 챔피언 보름달 선수도 앉아서 경탄의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또다시 짧게 끌어치기. 이런 샷은 감히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네. 네, 빅더블리 월드 랭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1위가 서열은 부릅니다. 네. 세계 랭킹 시험 1위가 서열은 부릅니다. 스웨덴 선수요. 빅야스포 네. 네덜란드. 레이먼 버그만 96 한국판 월드컵에서 우승한 레이먼 버그만 선수 네덜란드. 마르코 자네티가 4위, 5위가 이상천, 6위가 토니 칼스, 7위가 레이몬 크로망, 8위가 루이 사브만스, 세미 시그너가 9위, 거기죠. 네. 프레드릭 구드롱이 벨기에 선수 10위입니다. 네. 예, 프레드릭 구드롱, 국적은 벨기에죠. 나이 32세, 세계 포크라인 대회 챔피언, 92년 9년 연속 세계 챔피언입니다. 네. 특히 96 한국 오픈 월드컵 작년이죠. 네. 이 대구에서 개최된 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9이닝의 에버리지 5.4죠. 네. 전 세계 랭킹 10위에 랭크되어 있는 선수죠. 네. 자, 구드롱 선수의 그 샷을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네. 자, 리버스. 그렇죠. 제인적골 맞춰서 치는 리버스 시스템을 이용한 아주 절묘한 샷이었죠. 네. 특히 프레드릭 구드롱 선수의 샷은 벨기에 선수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어떤 기교나 멋을 요구하지 않고 아주 정통적인 교과서적인 당구 샷을 하는 게 이 선수들의 강점입니다. 네, 저희들이 그 국제 규격의 당구대를 여러분께 선보이고 그런 대회를 자꾸 이렇게 보여드림으로써 우리 대구에도 국제 규격의 당구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많이 보급되어 있죠. 지금은 빈 쿠션 네, 파이브엔드 하프 시스템이라는 계산법을 적용한 완벽한 빈쿠션 돌려치기죠. 정확하게 지금 들어가면서 연속 지금 또다시 투쿠션 뒤로 그렇지기. 네. 네, 왼손으로 쳤던 그런 어려운 샷이었습니다만 깨끗하게 성공이 되는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특히 대구를 잊지 못합니다. 프레드릭 구드롱 선수는 네. 세계 신기록을 작성했었던 프레드릭 구드롱. 이 더블 쿠션 한번 보시죠. 아주 절묘하죠. 네. 지금 현재 프레드릭 구드롱 선수가 갖고 있는 단일 단경기 최다 득점이죠.
9위에 45득점, 에베레지는 5점 됩니다. 이 기록은 당분간 얼마간은 깨지지 않을 세계 기록이라는 게 세계 당국의 그 주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프레드리코 드롱 거침없이 뭐 인터벌도 그렇게 길지 않고 아주 빠르게 빠르게 진행을 했던 구드롱 선수의 샷이 기억이 납니다. 자, 제임적골 아주 두텁게 맞춰서 치면서 자유공을 밀어쳐서 이렇게 비껴치기 샷도 길게 때려뜨릴 수 있는 것도 보여줬습니다. 네. 구드롱 선수가 보여준 샷이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기억에 나시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어렵게 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네. 쉽게 쉽게 경기를 하던 그렇죠.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 샷도 아주 어려운 샷이죠. 빨간 제일격골 얕게 맞춰서 내려오면서 또다시 키스가 절묘하게 빠지죠. 절묘하게 네. 빠지면서, 빠지면서 들어가죠. 네, 득점으로 연결되는 아주 어려운 공이었습니다. 네. 이 상대, 세계 기록을 낼 때 상대 선수가 세미 시그너 선수였는데 네, 지금 그 선수 대기석에 앉아 있습니다만 네, 세미 시그너 선수가 지금 이때 상대 선수였습니다. 네, 정말 어렵다는 그런 표정을 네. 내내 짓다가 그렇죠. 경기가 끝나고 말았죠. 우리 그 경상도 용어로 말이죠. 옳게 네. 용감 모습 보고 앉아가지고 그냥 당했습니다. 네. 자, 살짝 끌어당겨가지고